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마을입니다. 오늘은 여름 천치마 상추 씨앗 파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또 한여름에 상추를 제대로 키워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잘 봐주세요. 오늘이 6월 11일이고요. 이 흙은 상토입니다. 상토에 제가 물을 축여서 반죽을 해놨습니다. 상토를 골고루 잘 담아주시고요. 이제 상추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모종판을 사서 쓰시면 좋습니다. 값도 한 개에 1,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고요. 몇 개 사서 계속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종묘사에서 사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모종판이 또 없으신 분들, 상추를 조금만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계란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담았고요. 이거를 이렇게 다른 모종판을 이용해서 살살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모종판이 없으시면 손가락으로 누르셔도 되고요. 이제 씨앗을 파종할 건데요. 한 칸에 한 씨앗을 두세 알씩만 넣어주세요. 많이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여름에는 씨앗이 100%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칸에 한 개씩 넣으면 안 되고 두세 알씩 넣어서 또 여러 개가 난 거는 씨앗이 나지 않은 칸에 옮겨 심으시면 됩니다. 핀셋을 이용해서 옮겨 심으시면 되고요. 또 여러 개가 나면 한 두 개 정도만 남기고 뽑으셨다가 나중에 또 다른 데 옮겨서 심으셔도 되고요. 대충 저는 심어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세 알을 제가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대충 뿌려주겠습니다. 씨앗은 좀 떨어뜨려서 심는 게 좋죠. 딱 붙여서 심는 것보다는 나중에 뽑을 때도 그렇게 하셔야 좋습니다. 이제 씨앗을 상토로 덮어줘야 되겠죠. 적당히 씨앗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덮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흙으로 덮으실 때는 씨앗의 두 배 정도 깊이로 흙을 덮어주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적당히 덮어주시고 여기다가 물을 흠뻑 주셔야 되겠죠. 한여름에는 살짝 방그늘에 싹이 틀 때까지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요. 씨앗 파종하고 4일 되었습니다. 제가 시험삼아 옥상에다가 놔뒀는데도 이렇게 싹이 텄습니다. 군데군데 싹이 트지 않은 곳도 있네요. 씨앗 파종하고 14일째입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군데군데 싹이 트지 않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있는 데서 이렇게 없는 데다가 옮겨 주었고요. 그래도 빈칸이 좀 많이 있죠. 오늘이 7월 12일이고요. 여기다가 상추를 옮겨 심은 지 이틀 되었습니다. 씨앗 파종해서 딱 한 달 만에 옮겨 심은 거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상추를 밤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찍지 못했고요. 제가 상추 옮겨 심는 영상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제가 천연 칼슘 비료, 그리고 대유 총진싹, 그리고 개분 들어있는 유기질 비료 같이 넣어주었고요.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추는 제가 꽃부터 상추 29처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속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구멍을 뚫어서 비가 왔을 때 물이 밑으로 나오도록 해놨고요. 이제 꽃부터 상추 30 보시면 어느 위치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 키 큰 상추가 보이시죠? 이 상추는 제가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놔둔 거고요. 여름에는 상추가 빨리 자라죠. 그래서 잎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강한 햇빛에 상추가 타고 또 죽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서도 키 큰 식물 옆에 상추를 키우시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치커리 두 가지가 있죠. 치커리는 사다가 심은 거고요. 여기 깻잎도 이렇게 군데군데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깻잎이 이파리가 넓기 때문에 상추에 그늘을 만들어 준답니다. 여기가 옥상인데 과연 상추가 잘 자랄지 의문이 생기시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수확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상추 심어 놓은 거는 제가 상추가 이제 발화가 안 된 게 있어서 씨앗을 나중에 뿌려서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깻잎은 키가 빨리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파리를 자꾸 따서 키가 크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물도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건조해도 벌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해 뜨기 전에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쪽에도 키 큰 식물이 배치되어 있죠. 옮겨 심고 5일 후의 모습입니다. 와, 엄청나게 자랐군요. 이렇게 깻잎도 잘 크고 있고요. 이제 깻잎은 키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4장씩만 남기고 밑에 쪽은 따주세요. 겨순도 따주시고요. 이렇게 작은 상추도 잘 크고 있죠. 이렇게 키 큰 상추는 여름에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합니다. 상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요. 이렇게 상추를 계속 키우시려면 상추를 옮겨 심을 때 바로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추를 계속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그늘을 아주 잘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치커리는 여름에도 우짤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옮겨 심고 9일 되었는데요. 아침부터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상추가 비를 맞으면 멍멍이 됩니다. 다 찢어지고 또 비 맞으면 성장 속도가 더 빠른 거 아시죠? 그래서 상추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티로폼 상자를 이용해서 덮어두었습니다. 제가 비닐도 씌워봤는데 비닐은 바람에 날아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치커리는 비를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커리는 시원하게 비를 맞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사는 지역에 내리는 시원한 빗소리 듣고 가실게요. 아주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 비가 그쳤습니다. 옮겨 심고 9일 만에 이만큼 컸습니다. 굉장히 많이 자랐죠. 이렇게 보시면 그늘진 거 보이시죠? 지금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인데 오후 영상이라서 지금 그늘이 진 걸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오후 시간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옥상에서는 오후에도 굉장히 덥습니다.
해가 다 지더라도 덥습니다. 이렇게 키 큰 식물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은 한낮에 너무 뜨겁죠. 그래서 제가 한낮에 햇빛을 피하라고 이렇게 여름 이불을 덮어놨습니다. 차광막을 작년에 했더니 바람에 너무 날려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씌워놓으면 한낮에 햇빛을 막아줍니다. 이제 11일 되었습니다. 이렇게 폭염 속에서도 꽃상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못 자랐군요. 여름에 옥상은 정말 덥죠.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지금 이거는 페트병에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마르는 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꽃보다 상추 29처럼 그렇게 자동급수로 하시면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트병에서도 이렇게 옥상에 뜨거운 햇빛을 견디고 있죠. 치커리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초록초록한 게 너무 예쁘죠? 치커리는 여름에도 우짤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생명력이 강해서 또 오랫동안 뜯어서 먹을 수 있죠. 이제 상추를 옮겨 심은 지 딱 13일이 되었습니다. 와, 그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봄이나 가을에는 거의 한 달 걸려야 이 정도 크는데 13일 만에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꽃상추는 살짝 웃자랐지만 청상추는 웃자랐지 않았고요. 여름에는 청상추가 좋더라고요. 치커리도 웃자라지 않았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초록초록하니 잘 자랐는데요. 스티로폼 상자에 해서 상추를 페트병에 심을 때는 한 칸씩 떼어서 공간 확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상추를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여름 상추라 빨리빨리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드럽고 연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잘 자랐죠?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살살 다루셔야 됩니다. 습니다. 상추를 뜯으실 때 상추 본체에 이파리 끝을 남겨두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깨끗하게 따주셔야 됩니다. 살짝 돌리면서 따시면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따주셔야 상추 대가 빨리 올라오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13일 동안 엄청나게 빨리 자랐죠. 깻잎도 이렇게 크면 뜯어야 됩니다. 겨순도 따주고 키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파리는 뜯고 겨순 올라오는 건 따주고 이렇게
빨리 하시면 됩니다. 치커리도 이 정도 컸을 때가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크면 또 씁쓸하죠? 이 정도면 전혀 쓴맛이 나지 않습니다. 금방 컸기 때문에 정말 연하고 맛있습니다. 벌레보다 제가 더 먼저 수확해서 먹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치커리도 밑에서부터 뜯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대충 뜯겠습니다. 이렇게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당조고추, 이제 고추도 연한 걸로 따서 먹어야 되겠죠? 큰 거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한 걸로 따서 먹으면 되고요. 이만큼 수확했고 나머지는 더 수확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수확을 했습니다. 꽃상추도 뜯었고요. 깻잎은 옆에 심어놓은 거 뜯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한 이틀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추를 수확한 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휑한데요. 이제 물만 주면 상추는 또 자라니까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폭염이지만 상추 한번 잘 키워서 드셔보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